유키스 좋아요. 좋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코트를 이거 위에 잠깐 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잠깐 입고 예, 하세요. 이거 살짝 위에 덮으시는 거랑 안 덮으시는 거랑 또 다르죠? 다를 거예요. 그냥 추억을 더 줄 거예요. 아니 안 추워요. 아, 한 분씩 푸시면 될 것 같답니다. 예. 왕방 같다. 어머님은 어떤 걸 푸시겠어요? 돌담? 돌담, 우리 어머니. 돌담. 우리 숨신 여사님이 왕방갑서. 네. 왕방갑서. 문제를 저희가 드릴게요. 네. 자, 왕방갑서는 와서 보고 가세요라는 뜻의 제주 사투리입니다. 제주 사투리. 또한 제주 사투리로 올래는 길을 뜻하고요. 쇠소각의 깍은 끝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돈백오기에서 돈배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배. 돈배는 뭐 그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돈배. 돈백오기에서 돈배. 아, 돈배 이거에. 아, 돈배 이거에. 그 돈배가 이제 고기 떨고 하는 그 뭐 아닙니까 이거? 예예 예, 그거. 예, 그게 뭐죠? 도마가 도마 하는데 저 뭐니? 도마. 자, 도마. 돈배가.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예예 아! 예. 예, 예. 어, 정답 말씀하셨으니까. 예, 정답이라고 서둘러서 해주신 거예요. 아예 정답이에요. 예예 예. 자, 도마 정답입니다. 예, 아,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순신 여사님께서는 100만 원 획득하셨고요. 자, 다음 돌담 선택하셨으니까 문제 드릴게요. 어머니 화이팅 외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문제를 드릴게요. 네. 자, 이것은 약 1000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자생한 식물로 100가지 이상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데서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과거 제주에서는 뱀이나 쥐의 침입을 막고자 집에 울타리 돌담에 이것을 심었다고 합니다. 자주색 열매에 노란 꽃을 피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뭔고? 저 선인장. 선인장. 백년초 연 백년초 어. 정답! 네. 자, 우리 자, 어. 두 분께 100만 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받아볼 때는 아, 그럼요. 마셨으니까, 마셨으니까. 마셨으니까 받으셔도 되죠. 아, 이거 안 내놔버려. 이거 어디 가면 떠야 됩니까? 저 뭐냐, 공짜로 받으니까 어디... 아니요, 어머니 쓰세요, 어머니 쓰세요, 어머니 쓰세요. 쓰세요. 주고 싶은데. 여기는 노동료가 없어요. 물질 갔다 와서 부른 노래 같은 게 없어요? 노래? 뭐 했냐. 어느 날 저 바다는 엄마가 되었다네. 내 눈물도 내 웃음도 모두 다 품어졌지. 나는 바다다. 나는 엄마다. 나는 소녀다. 나는 해녀이다.